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일간 중에서 오늘은 경금과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간에서 경금,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들이 일간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사주에 여덟 글자를 놓고 또 대운의 흐름을 놓고 정확한 게 간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경금 딱, 경금 일간을 갖고 있다. 경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금. 둘다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금에 해당이 되는데, 성향 자체는 정말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뭐, 양금, 음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금이 일간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장 먼저 사주에서 경금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봐야 한다는 거죠, 경금이. 경금은 뭘 좋아하냐면 무조건 정화를 좋아한다, 이 말이 정화. 정화를 좋아해요. 신금은 뭘 좋아하냐, 병화를 좋아해요. 같은 화인데도 음양의 차이가 있죠. 얘가 양이라면 얘는 음이죠. 정관이죠. 경금 자체에서 왜 정화를 사주에서 반드시 있냐, 없냐, 유무를 봐줘야 하느냐, 유무. 이걸 먼저 봐줘야 돼요. 있냐, 없냐. 이것이 있을 때, 아, 일단, 기본은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기본이 있는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유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살아있냐 죽었냐 힘이 있냐 이걸 놓고 봐야겠죠. 힘이 있냐 없냐 이걸 놓고 봐야겠죠. 죽었냐 살았냐는 걸 봐야죠.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봐야겠죠. 자, 일간 경금을 갖고 있는데 사주에서 딱이 경금이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를 보면 이렇게 보면 힘이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정사 이렇게 보면 정사라고 있는데 이게 만약 갑진이다 했을 때 정사가 있으면 사가 아니 정화가 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얘가 굉장히 얘를 화극금을 해요. 극을 한다는 거죠. 극을 하는데, 이 극이 흉이냐, 기울이냐, 흉이냐, 기울이냐, 길을 작용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길을 작용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사주에서 경금 일간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정해, 무자, 정축 이렇게 만약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정화가 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봐야겠죠. 이때는 축 위에 있으니까 백보대살로 해당이 되지만 축 위에 정화가 있는 것은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걸 허화라고 합니다. 허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일간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화가 관이고, 직업이고, 남자는 직업이고, 직장이고, 밖에 나갔을 때 활동 동선의 기운인데, 얘가 힘이 있을 때는 극을 받아서, 정화의 극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왜? 이 경금은 고철인데, 쇳덩어리인데, 반드시 정화, 용광로를 만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거를 만나서 녹여서, 얘가 얘를 녹여서, 운의 흐름이 녹여서, 정, 경금 자체를 새롭게 변화를 할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경금은 정화가 없다면, 안고는 찐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것이 없을 때는 경금은, 정화가 없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산다. 이걸 이야기하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누구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화가. 관의 극을 받을 때
제대로 격이 성립된다. 자, 그러면 신급은 반드시 병화의 유무를 봐줘야겠죠. 이것이 있냐, 유무. 병화 있냐, 없냐 보겠죠. 이것이 또 있으면서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를 보겠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이 신금 자체서는 자기가 취하는데, 단, 조건은 있다. 경금은 조금 힘이 약해도 정화를 원하는데, 신금은 힘이 약할 때, 병화가 들어올 때, 병화를 주었을 때, 마치 베개를 보듬고 있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다 이걸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서 신유에다가 병화가 대운에서 들어오는데 사주에서 좀 강해요.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병화가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신분 상승이 되고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병호 이렇게 대운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에는 뭐든지 치고 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운이 들어온다면 찬스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경금과 신금이 같은 오행상 금인데 경금은 무조건 정화를 먼저 보자.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 신금은 병화를 보자. 힘이 있냐 없냐. 이게 다 관에 해당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없을 때는 격이 조금 떨어졌다 이걸 이야기. 출세한다 해도 출세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깎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를 받아들일 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반드시 이 임수의 유무를 봐줘라. 임수의 유무를 봐줘라. 정말 임수가 있냐 없냐. 임수가 있냐. 신금에서는 상관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왜 그러냐. 신금에게 얘는 이슬로 볼 수 있어요. 이슬을 서리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비춰요. 태양이 비추면 이슬은 녹아요. 녹아서 물방울을 만들어내요. 병과 신이 병신 합을 하게 되면 오행상 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량이 어쨌든 있든 없든 물량이 작은데 물의 기운을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병신 설이 이슬로도 보는데 통변할 때 얘를 흙 속에 묻혀있는 보석으로 본다면 신금을 본다면 반드시 물로서 씻겨줘야 자기 역량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신분상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분상승. 그래서 신금이 임수의 유무를 봐줘라 이걸 얘기해. 있으면은 튄다 이걸 얘기해 주고 이것이 막히면 굉장히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금은 이것만큼은 알자. 병화하고 임수의 유무를 먼저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개가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냐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때 합격하냐 합격 승진되냐 승진 국회의원 출마하냐 된다 사업해도 괜찮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탁하거나 깨질 때는 힘들고 어렵고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금 자체에게는 반드시 또 하나 필요한 게 얘는 뭐냐 간목이 필요하더라 이걸 이야기해. 간목이 얘가 삼박자가 이해되죠. 경금 자체는 정화와 간목이 삼각편들을 형성하는데 삼각구조를 되는데 간목이 먼저 간목은 없고 만약에 정화만 있다면은 조금은 뭔가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간목이 들어올 때 왜 정화를 이렇게 싹 얘를 더욱더 예를 들면 큰 불로 만들어줘서 얘가 얘를 경금 자체를 마음껏 조정을 해서 이 경금은 자기를 막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새롭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금에게 있어서는 이 정화와 간목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경금 일가는 이 두 개의 유무를 봐줘라. 이것이 사주에 있으면서 깨졌냐 안 깨졌냐만 놓고 보면 돼요. 운에서 정화가 있는데 간목이 들어서 갑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갑오대운이 들어온다면은 경금이 만약에 이런 생에 이런 구조라면 갑오대운이 들어온다면은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전간에서 정화가 있고 간목이 있으니까 삼박자가 이루어지고 오가 들어오니까 힘이 있겠죠. 정화의 힘을 뿌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정화가 힘을 갖고 들어오니까 이럴 때 대박을 친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질문이 들겠죠. 어떤 일 해도 괜찮습니까? 당연히 하라고 하겠죠. 장사도 괜찮습니까? 괜찮죠. 어떤 일을 승진이 됩니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깨져거나 없을 때는 조금 힘들다, 어렵다, 어렵게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금인데도 먼저 딱 경금은 정화와 간목의 유무를 봐주라. 여러분들 이것은 사주를 10번, 10개, 20개, 30개를 풀어보면 이제 제 이야기가 아 이거구나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화와 이 간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니까 사주를 척 보면 새카맣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제 이야기가 아하 이거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신금, 병화와 임수의 유무를 봐주라. 얘들이 신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얘들이 중요한 역할인데 얘들이 힘을 발휘를 못하거나 막히거나 없거나 했을 때는 신금은 고전을 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병화와 임수가 뚫려 있느냐 뚫려 있지 않느냐, 임수가 있는데 막혔느냐 막히지 않았냐, 충을 당했냐 형을 당했냐,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조정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매끄럽게 운에서 들어올 때는 신금은 반드시 출세를 하고 일이 잘 풀립니다. 재물을 취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간 경금과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를 탁 보는 순간 병화와 임수의 유무를 봐주고 얘들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힘이 있냐 없냐 막혔냐 막히지 않았느냐, 정화와 간목의 유무를 봐주라. 얘들이 살아있냐 죽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 화룡정정 일간 경금이 신금이 신강사주일 때 이렇게 신강사주일 때는 정말 얘네들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정화에 힘 있는 정화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정화를 갖고 있는데 세운에서 간목이 들어올 때는 풀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있는 경우 신강한 경우는 병화와 임수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들어올 때는 괜찮으니까 일을 내질러서 해봐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장명할 때 이럴 때는 병화가 이것은 같은 이름인데도 이런 경우는 나들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불화배를 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불화배를 써주라. 정화를 써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장명할 때 그래야 효과가 있지 이것은 태양의 힘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경우도 병화와 임수의 유무를 갖고 장명을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어요. 괜찮아요. 희한하게 괜찮습니다. 이런 이름을 바꾼 상태에서 계약하고 서류를 꾸미고 작업하는 것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괜찮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금과 신금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